네, 안녕하세요. 엉클벅스에서 진행하는 3D 모델링 방송에 오신 것을 반갑게 환영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나요. 네. 지금부터 엉클벅스에서 진행하는 3D 모델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테스트 방송에서 레고 바퀴를 부탁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레고 바퀴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건 엉클벅스 카페고요. 네, 엉클벅스 카페에 가면 레고 바퀴의 모델링 사진과 치수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일단 간단하게 인어로 치수를 확인한 다음에 정리를 자, 도면을 먼저 풀선을 먼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참고하려고 옆에다가 만든 거고요. 한번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게 원을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기 전에 그리드를 체크하셔서, 그러니까 그리드 스냅을 체크해서 정확하게 그리드에 일단 시작점이 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드를 체크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사이즈가 22mm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중앙에서 22mm면 11mm겠죠? 11mm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원이 하나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작은 원, 작은 치수는 그리드 상태로 보면 이미지가 안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옵셋 명령을 줍니다. 옵셋 명령. 옵셋 하고 안쪽으로 주시고요. 근데 치수가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옵셋 하시고 지금 디스턴스가 3으로 돼 있는데 2로 엔터 치시고 안쪽으로 옵셋 2 만들어 주시면 안쪽으로 원 하나 더 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확인하시면 그리드 안쪽으로 네 칸이 갔으니까 미리 옵셋 다시 한번 3 엔터. 제가 자꾸 실수를 하는데요. 옵셋 3mm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또 1mm고요. 옵셋 1mm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이유는 이미지에 보면 지금 모델링 안쪽 휠의 어떤 치수들을 제가 여기 이제 디테일한 치수는 없어서
제가 1위로 미리 단위로 끊어서 먼저 보조선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 맨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네,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건 노란색이 아니라 이 회색 있는 거니까요. 요 안쪽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지금 22mm. 여기 보시면 안쪽 휠, 안쪽 휠을 먼저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그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휠에 그 세로선을 그릴 건데 이때 중심선을 먼저 한번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네, 적당하게 그려놓고 자, 라인으로 또 적당하게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중심선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바꾸는 건 옆에 프로퍼티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컬러 이게 레이어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레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간격 오셋띠로 해서 칸을 1mm, 또 칸을 1mm.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 세로 바의 두께가 네,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트림. 자, 트림 버튼을 클릭하시고 먼저 기준이 잘라버릴 그 기준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잘라서 없어버릴 거 클릭, 클릭.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만 두 개가 남겠죠. 그리고 어레이, 폴라 어레이 클릭해주시면 폴라 어레이를 클릭해주면 먼저 이제 센터점을 찍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센터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템 액수를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개를 폴라 어레이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해서 9개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9 하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글 필 포인트 뭐그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돼 있는데 360이라는 값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360도를 돌아가면서 네, 라인을 그 폴라 어레이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60도를 돌면서 9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면 9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분홍색으로 돼 있는 건 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템에게 9개가 아니라 뭐 10개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뭐 10개, 10 이렇게 하면 10개로 바뀌는 거고요. 다시 또 클릭하고 9 하면 9개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그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그이 십자 모형에 대한 이 십자 모형에 대한 그 기준선도 보조선도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치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하는 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냥 만들게요. 이 사각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역 폴라 어레이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센터점 찍으라고 하니까 센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를 4 하고 엔터 그다음에 360도 또 엔터 자 이렇게 지금 되면 이제 십자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기준이 될 만한 보조선들은 다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입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인 두 개를 클릭하시고요. 자, 익스트루드. 자, 팝업 메뉴는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팝업 메뉴에서 맨 위에 회색 바를 눌러주시면 팝업이 이렇게 꺼지지 않고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이때 여기에서 버튼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버튼을 여기 이렇게 있는 그냥 이런 버튼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팝업 메뉴가 없으신 분들은 팝업장을 띄우신 다음에 버튼들을 하나하나 옮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잘못 놓으셨다면 쉬프트 버튼을 누르시고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서 놓으시면 딜리트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누르시면 지워지고요. 자,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버튼을 눌러서 네, 위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해서 얼마의 글을 줄 것이냐? 지금 이제 스냅을 쳤기 때문에 딱 보면 지금 1mm씩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그냥 값을 1 하고 엔터 누르시면 1mm가 올라가서 네, 입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위를 살짝 위로 띄울 거예요. 그래서 보조선을 밖에 놓는데, 보조선이 이렇게 클릭해서, 자, 여기 있는 건보를 클릭해서, 자, 건보를 클릭해서 2 하고 터치시면 이만큼, Z값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혹시 저처럼 건보를 안 보이시는 분들은 건볼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클릭해서 위로 네, 2 올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된 게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네, 바깥은 이런 모양이 있고요. 그러면 얘를 먼저 두께를 줍니다. 익스트루드. 그다음에 얘는 1 하고 그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을 또2 올리면 이제 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요. 그다음에 얘를 곡선으로 있는 네, 바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요, 프론트에서 아크를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프로젝트가 켜져 있는 상태여야겠죠? 프로젝트가 꺼지면 안 되겠죠? 프로젝트 켜져 있는 상태로 이 밑에서부터 클릭해서 이쪽 부분 위에 클릭을 하고, 자, 스냅이 지금 다른 데 먹어서 그리드 스냅을 일단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크, 자, 요거 클릭하시고요. 클릭, 그다음에 곡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할 때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거나 스페이스 바를 한번더 누르시면 이렇게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또 클릭해서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선두 개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지금 세로 선이 없기 때문에 세로 선은 또 역시 폴리라인 클릭해서 여기서 이어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라인 클릭하고 자, 또 여기 클릭하고 그다음에 또 폴리라인 클릭해서 라인 클릭하고요. 또 여기를 클릭해서 라인을 그리고 자, 그러면 네 개의 라인을 다 그렸고 조인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해주고요. 자, 연결한 다음 지금 원점에서 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얘를 내가 모델링 중인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돌려서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맞춰주시고요. 자, 익스트루드 버튼을 눌러서 얘를 입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체로 만들 때 익스트루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겠죠. 이때 위에 있는 버튼 중에 보스 사이드, 그러니까 양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보스 사이드 버튼을 눌러서 양쪽으로 이렇게 커지도록 하면 이렇게 한방그 두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껍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정확한 치수가 없는 관계로 얘를 간단하게 스케일만 늘려서 이렇게 겹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겹쳐지도록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여기서도 또 아래 위로 이렇게 스케일을 살짝 줄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일단 놓고 그다음에 역시 폴라오 여기서 실행을 해주면 자 폴라오 레이를 실행을 해주고 아이템의 수를 9하고 엔터 치고 또 엔터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휠이 9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한꺼번에 합치는 명은 다 선택을 하시고, 잘못 선택된 선은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블린, 옆에 있는 블린이죠. 블린 유니온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모든 오브젝트를 한 덩어리의 오브젝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휠 윗부분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고 익스트루드 자 이때는 양쪽으로 벌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다이렉트 그 옆에 보스 사이드에서 yes를 no로 바꿔주시고요. 네, 원하는 만큼 대략 7 하고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와 얘를 또 한번 유니온, 블린의 유니온을 해서 합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십자 커브. 자, 우리 보조선을 그려놨던 십자 커브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인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십자 커브를 한 번씩 그 외곽선을 따라 그리면 다음처럼 클릭을 해보시면 그 십자선과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이렇게 가보면 이제 우리가 새로 그린 선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 그린 선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새로 그린 큰 선을 쭉 올려서 위에다 놓고 익스트루드 합니다. 익스트루드의 값은 일단 길쭉하게 적당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그냥 만들고요. 블린으로 얘를 겹친 다음에 뺄 거기 때문에 이거 정확한 수치가 그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질 겁니다. 겹쳐질 때 여러분이
사이드 뷰에 가셔서 자, 여기 클릭하시고 밑에 면에다가 정확히 일치시켜 주시면 면에 딱 붙겠죠. 이때 프로젝트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고 밑으로 마이너스 6 하고 엔터 치시면 6립만큼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휠 앞쪽에서 클릭을 하시고 블린에서 디퍼런스로 클릭 십자 만들었던 구멍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네, 휠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노란색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노란색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제가 보조선은 일단 그려놨고요. 예, 보조선은 치수는 좀 치수가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략 그어놨고요. 이때 만드는 과정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명령 반복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볼건 아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휠의 그이 핀들은 보시면 저 외곽 라인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옵셋된 거죠. 옵셋 그 다음에 그 안쪽 요거는 이제 같은 Z값이지만 또 안쪽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모든 선들을 다 체크를 해보였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구멍들 위치 잡아서 또 보조선으로 그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들 그 Z값을 이렇게 위에 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 보조선은 똑같은 거니까 제가 복사를 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먼저 휠의 두께가 10이라서 밑에 있는 거를 컨트롤 C 복사하기 한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그 자리에 똑같은 게 복사되도록 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검불 버튼 켜져 있는 상태에서 Z 파란색 축 눌러주시고요. 이때 18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바닥에서부터 18mm 위에 원이 하나 올라가게 되겠죠. 자, 얘하고 얘를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해보신 다음에 로프트 버튼을 눌러볼 거예요. 로프트 버튼 팝업창이 없으신 분들은 네. 메뉴에서 보시면 자, 로프트 버튼 있죠. 저도 맨날 팝업을 이용하다 보니까 버튼이 있는 거를 가끔 찾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자, 로프트 버튼. 네, 로프트 버튼 여기 있죠? 네. 자, 자주 쓰시는 버튼들은 그냥 이렇게 꺼내놓고 작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자, 네, 일단 이렇게 됐고 로프트 버튼 여기 있네요. 네, 자, 여기고요. 라인하고 라인 두 개를 클릭한 다음에 로프트 버튼을 누르면 네, 그 다음에 요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요. C라고 돼 있는데 예, 여기랑 여기가 연결되고 나머지도 같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인데 일단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붙이는 것에서 우리가 원래 그 형태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안쪽 휠에 보면 네,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옵셋으로 안쪽으로 작고요. 그 옵셋에 작아지는 거는
여기 그려진 요거라고 볼수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얘를 18도 올리고 제가 한번 두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 선 얘는 17mm만 올리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올리고 7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자, 얘 형태를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렌 Z값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1mm 정도 밑에 있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자, 얘세 개를 로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프트 버튼 클릭하시고 얘하고 얘하고 얘. 근데 차례대로 순서대로 클릭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엔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엔터를 눌러 주시면 로프트 옵션이라는 창이 뜨고요. 이 로프트 옵션에서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이 스타일 창에 보시면 노멀이라는 값은 자 노멀이라는 값을 눌렀는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변하는 게 없다. 그 이유는 프리뷰를 한번 눌러주셔야 그게 적용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눌러보시면 알값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선과 그 다음에 이 선, 이 선을 지나는 커브라고 보시겠죠. 이 커브들을 지나는 어떤 곡선의 면, 곡면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노멀 값은 노멀 뭐 루즈 그다음에 루즈는 이제 요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가 완만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값인데 루즈 뭐 타이트 네, 타이트 그다음에 뭐 스트라이트 섹션 뭐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다 곡선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노멀 값일때 곡면이 나온다. 그다음에 루즈 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스트레이트 섹션은 얘를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이렇게 다 각지게 연결한다고 생각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이 각지게 보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를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역시 얘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내려지는 값을 우리가 16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값이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16. 엔터 눌러주시면 얘하고 다시 또 얘를 클릭하시고 명령을 또 해주시면 네, 아까랑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방법대로 이 형태를 그대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선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또 컨트롤 C, 컨트롤 V, 또 마이너스 1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밑에서 라인 하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올리는데 이때 7 자, 아이고 네 클릭하고 17 자,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로프트 얘하고 커브, 얘 커브, 얘 커브 합쳐서 로프트 주시면 이런 면이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선 클릭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클릭하고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커브 선택하시고 자, 커브 선택도 순서대로 라인 위에서부터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또 로프트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면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을 계속 만들어 가시면 이제 입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확인할 게 뭐냐면 제가 안쪽 거는 따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위에 커브는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이 면은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세 개를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할 때마다 얘가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하면 표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쉬프트 버튼 누르셔서 면을 다 클릭하시고 이때 조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모두가 합쳐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휠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은 반대편에 요거랑 똑같은 그 휠이 있죠. 그 모양이 있죠. 그래서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 부분을 만들어요. 똑같은 게 반대해도 돼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계속 뭐 1mm씩 라인을 옮겨가면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 다시 익스플로드를 한번 하고요. 자, 필요한 거. 자, 이 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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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면까지겠죠. 그리고, 자, 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자, 옆면에 가셔서, 미러를 하는 거예요. 미러 버튼 클릭하시고, 자, 중앙에 보시면 미 포인트가 찍힙니다. 포인트에 가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쉬프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편에 복사가 되는 걸 수가 있습니다. 쉬프트 버튼 하시고 엔터키 눌러셔서 이렇게 반대편에 같은 모양이라면 복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지금 면인데요. 면을 만들어주는 과정은 쉬프트 버튼, 그 다음에 이쪽에 인, 이 안쪽에 라인 엔터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 면이 만들어지겠죠. 휠의 모양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다 선택하셔서 조인 한번 해주시고요. 조인 한번 해주셔야 오브젝트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안쪽에 이제 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 면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원만하게 또 이렇게 그 경사면이 있고 이렇게 안쪽 면이 있는데요. 자,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쓰는 명령은 그 리볼브 명령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그 리볼브는 기본적으로 명령이 단면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명령이기 때문에 먼저 단면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자 안쪽으로 살짝 작아지고 자 이때 그리드를 켜서 이렇게 안쪽으로 작아지도록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또 역시 살짝 경사면이 있고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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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이 라인은 그 여기 생긴 게 아니라 전체 그 평면에 생기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옮겨 주시고요. 옮겨 주실 때 탑뷰에 가셔서 무브 버튼 클릭하시고 정확하게 면을 라인을 옮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옮겨주신 다음에 얘를 리볼브, 그러니까 이 휠의 중심에서 리볼브로 해서 면을 돌려볼 거예요. 면을 돌려볼 건데 그러려면 중심 라인이 필요한데 중심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먼저 그려놨던 센터 라인을 축을 복사해서 위로 올리고 이렇게 올리셔서 여기에서부터 2점하고 이 밑에 있는 센터도 있는 선을 하나 그릴 건데 그때 프로젝터를 끄시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시면 이 센터 라인이 하나 그려지겠죠. 자, 이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텐데 자, 그러면 리볼브 명령을 한번 주겠습니다. 자, 리볼브 명령을 주시기 전에 선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리볼브 클릭하시고 자 리볼브 다음에는 이제 센터를 이제 스타트 엑시스 센터를 찍으라고 하죠. 센터 클릭 여기 클릭 그러면 이제
얼만큼 돌릴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때 0에서 엔터, 그 다음에 360에서 엔터하면 한 바퀴를 싹 도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그 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같이 뭔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형초부터 리볼브로 그냥 라인을 그렸으면 좀더 빠르게 그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원형인 어떤 형태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항상 조인 눌러주셔서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솔리드한 형태가 자, 제가 지금 형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베이스 형태를 만들어 놨고요. 안쪽 면을 그려야 되는데, 안쪽 면은 그려서 분리를 합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쪽에 있는 이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 두개 중에, 바깥 라인을 먼저 익스트루드해서 3mm만큼, 이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생기겠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Z를 클릭하시고, 이 엔터. 그러면은 이제 이 위쪽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좀 더. 자, 3하고 엔터. 그래서 중간 정도에 면을 이렇게 막았는데, 이렇게 하고, 미리 넣어놓은 안쪽에 원들. 자, 원을 그리는 방법. 콜라오레이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오레이로 그리실 때, 원을 먼저 그리시고요. 자, 원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버튼 눌러서 가운데 센터 클릭, 개수 6개,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센터로 원이 그려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려놓은 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안쪽에 클릭하고 블렌드에서 디퍼런스 빼는 거죠. 자, 블린 버튼 분들은 여기 꼭 클릭하셔서 두 번째 블린 디퍼런스 클릭하시고 빼기. 나머지 것들을 클릭하셔서 빠져 없어질 것들을 클릭하셔서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자, 먼저 클릭하시고 빼기. 이렇게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안쪽에 이제 모공이 이렇게 다 빠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얘도 역시 안쪽에 이제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은 먼저 그려놨던 라인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M 눌러서 센터점 찍고 가운데로 옮기고요. 옮긴 상태에서 제가 얘 라인 세 개가 보이는데, 이 모양은 이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자, 얘하고 얘 클릭하시고, 높이를 좀 올려주겠습니다. 10 정도 올려주시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이때 익스트루드 버튼, 외곽 라인의 익스트루드 버튼을 클릭하고, 밑에다가 여기까지 클릭해주시면 입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만큼이 또 옵셋돼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라인을 클릭하시고 역시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이 위에 면을 클릭하시고 Z 값으로 마이너스 5mm 정도 내려줄게요. 내려주시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합
다음에 여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이 덩어리를 뺍니다. 디퍼런스 하시고 원형 실린더 그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제 너무 많이 빠졌네요. 자, 5mm가 아닌가 봐요. 조금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디플린 옹기둥 클릭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역시 밑에 있는 십자 표시 익스트루드 아래로 쭉 내리셔서 또 역시 플린의 디퍼런스 그다음에 클릭 클릭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혹시 붙여서 블린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노란과 그 회색 커버까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경우는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역시 리볼브 명령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브 명령어로. 자, 센터 라인하고 이제 좀 모델링이 조금 많아지니까 복잡해져서 요거 다른 거는 감추고 우리가 그려야 될 것들만 남고 좀 숨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센터 라인 클릭하고 그 이제 타이어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보정 클릭하시고 센터 라인만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 보면 하이드 선택한 걸 빼고 나머지를 다 하이드 시켜주는 버튼을 눌러볼 건데 이 버튼은 보시면 비주얼리티 비주얼리티 여기 클릭하시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드래그 하셔서 옮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보시면 타이어 모양을 그릴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라인을 일단 그려놨어요. 대략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라인 클릭하시고 자, 스냅을 키셔도 좋고요. 예, 지금은 간단하게 그리는 거니까 스냅을 켜놓고 할게요. 그래도 쉬우니까. 그래서 클릭하시고 프로젝트는 이런 평면 작업하실 때는 항상 꺼두시고요. 꺼두시고 자 여기서 타이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어떻게 그리실 거냐면 자 내부에서 정확하게 그릴 안쪽에 딱 그릴 거면 내부에서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이 위쪽 클릭하시고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위쪽에서 요 부분이죠. 여기 자 여기 클릭 클릭 해서 마지막까지 완료하면 이제 요렇게 솔리드한 형태가 나오겠죠. 이때 혹시 부드러운 형태를 원하시면 이때 필렛 버튼 필렛 커브를 클릭하셔서 레디우스 값을 이제 원하는 그 레디우스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1 하고 엔터 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여기 네 요거가 아니라 요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값을 자 보조선을 하나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또 필렛 클릭하시고 얘하고 얘 요거죠. 클릭하면 이렇게 라운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레디우스 값을 5로 하고 엔터. 여기 만만하기 때문에 5로 해도 아마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클릭 또 엔터 클릭 하면 여기 만만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볼브 명령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여 놓을게요. 여기서 위치를 M 하고 엔터 자, 좀 클릭하셔서 자, 이런 움직이실 때 쉬프트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면이 될그 리볼버에서 탄을 모양을 만들었고, 이때 리볼버 명령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엑시스 그러니까 축 설정 아까도 했죠. 그래서 축 설정 한번 또 하실 텐데, 지금 제대로 축이 설정이 안된것 같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 클릭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볼까? 해서 축, 자, 얘 클릭하고 리볼브 명령 주시고, 리볼브 명령 주시고 프로젝트를 풀고요. 자,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 있는 미드 포인트까지 클릭하시고, 자, 스타트 0이고 엔터나 스페이스 바또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리볼브 얼만큼 각도를 돌릴 것인가의 문제겠죠. 그래서 360도로 그냥 원래 값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엔터 한번더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넣어주시면 이렇게 타이어가 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왜냐면 좀안 보이는 것 같아서 색깔을 아, 요거는 노란색으로 네 색깔대로 하고 바깥쪽을 검은색으로 할까요? 네, 검은색 한번 해볼게요. 검정색 검정색은 안 되네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나더에 가셔서 어나더 아더 아더에 가셔서 아더에 가셔서 그 다크그레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타이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졌고, 이 타이어에 이제 그 타이어의 어떤 물결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이어의 물결 무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방법은 제가 타이어의 물결 무늬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타이어의 물결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먼저 타이어의 물결 무늬를 이렇게 생겼다고 예, 가정을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타이어의 물결 무늬. 네, 사이즈가 좀 크네요. 그래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스냅을 이럴 때는 그리드 스냅을 끄시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버튼 누르시고 살짝 줄여주시면 이렇게 작아지죠. 자, 이렇게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사 Alt 버튼 누르신 다음에 추락 잡고 이렇게 내리면 복사가 되죠. 네,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여기 이제 이게 모양이 좀더 예뻐야 할것 같아서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모양도 살짝 줄이고,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익스트루드로 얘를 일단은 입체 만들어요. 자, 입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입체로 만들고 얘를 타이어 중앙으로 옮깁니다. 타이어 중앙으로 정확하게 옮기시려면 얘 센터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 센터점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얘 센터점을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여기서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M 무브 버튼 M 엔터 하신 다음에 센터점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서 보면 요게 거의 이제 중앙에 네, 중앙 센터점 요기지 여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적당히 중간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네, 가운데로. 그리고 나서 살짝 타이어에 이렇게 겹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겹쳐지겠죠. 자, 이쯤 되면 대략 어떻게 제가 할지 감이 오셨을 때, 네, 맞습니다. 폴라 어레이로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폴라 어레이로. 그래서 폴라 어레이를 클릭하시고 센터점을 일단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아이템 개수를 이제 좀뭐 많이 써야겠죠. 많이 쓰는데 일단 뭐 40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40개 하고 360도 엔터. 하고 또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불린. 기본적으로 라이노는 불린을 대주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불린을 해도 아마도 잘 빼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그 뭐 정지를 하고 혹시 이렇게 너무 많은 불린에 컴퓨터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한번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이브로 대략 네, 제가 이름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불린 버튼 그냥 빼기 플러스에서 네, 선택하시고 빼주시고 엔터 눌러서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빼기 때문에 이렇게 네,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또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러서 또 엔터 해서 빼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나눠서 빼는 게 컴퓨터한테 우리 그 부담을 덜줄 수가 있어요. 또 클릭하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라이너는 기본적으로 되게 이런 부분을 잘 계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빠진다. 이게 맥스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맥스 같은 경우 다른 거보다는 맥스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게 잘 실행이 안 되는데 라이노는 잘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빼주시면 일단 타이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타이어의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모양을 못 그렸던 일단은 좀 사과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모델링인 모델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레고 모델링이 필요하신 분, 저랑 같이 레고 모델링을 같이 따라 하실 분은 그 저희 카페에 가셔서 다운로드 자료실에 가시면 그 레고 라이노 모델링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링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오늘 내용에 포함된 라이노 모델링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타이어 만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로그인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채팅창에 입력이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하셔서 드시면 다음부터 뭐 모르시는 것들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타이어 하는 만드는 과정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레고 만드는 과정은 좀잘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이브를 하고 레고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 이제 오늘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레고 모델링을 좀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모델링은 보시면 딱 보면 이렇게 막 사선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라이노에서 한 모델링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얘하고 얘는 분명히 이제 모델링의 어떤 그 형태만 다른 게 아니라 얘는 메쉬 방식이고요. 얘는 이제 라이노에서 라이노 라인인 넙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사이즈를 확인하려고 다운받은 그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어디서 구했는지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크롬을 한번 열어볼게요. 크롬에서 구글에서 3D 웨어하우스, 3D만 치면 아마 웨어하우스가 기본적으로 뜰 건데 저만 뜰 수도 있죠. 구글은 그래서 3D 웨어하우스를 찾으시면 3D 웨어하우스 스케치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거기서 3D웨어 클릭하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업에서 쓰이는 모델링 파일들 저장해 놓은 창고가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링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많이 있는데, 여기서 레고를 이렇게 치시면 레고 모델링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레고라는 단어, 그 제목에 레고라는 단어로 돼 있는 모델링들을 다 찾아주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많아요. 모델 레고는 아무래도 뭐 유명한 장난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용한 모델링은 여기 레고 마스터 뭐 치프 뭐킬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델링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모델링을 다운받으셔서, 예, 다운로드 하시면 이제 바탕화면에 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게 그 스케치업 파일 SKP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이노가 다행히 스케치업 파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파일에서 얘를 불러주시면 이 총이랑 뭐 이렇게 모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분해되어 있는 이 모양 그대로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받아서, 네,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파일에다 놨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불러오시면 얘가 아마 다 묶여 있을 거예요. 묶여 있을 때다 묶여 있다는 건 그룹이 돼 있다는 건데, 뭐 컨트롤 시프트 G가 언그룹이죠. 그리고 컨트롤 G는 그룹이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G 눌러서 언그룹 시키시거나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는 뭐 익스플로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분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낱개로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 파트가 발 다리 두께와 여기 지금 허리 부분에 조인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G 눌러주시면 이렇게 낱개로 떨어지게 되죠. 자, 얘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레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캐릭터의 사이즈를, 네, 거의 이제 유사하게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기반으로 모델링을 했고요. 일단 제가 여기는 제가 만든 모델링이고, 그리고 얘는 사실 저희가 프린터 지금 이제 그 오브젝트 빌드에서 만든 고리아 300으로 저희가 이걸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0.8 노즐이기 때문에 노즐의 크기상 보면 이렇게 작은 파트가 사실 출력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0.8 노즐에서 얘를 출력을 일단 해보려고는 하는데, 여러분한테 출력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지금 그 골리앗 이제 카메라 화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리앗에서 출력하려고, 예, 좀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운 상태로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 사이즈 키운 상태로 좀 STL 변환한, 예, 그래서 바닥에 쫙 배열을 해놨죠. 그래서 요걸 한꺼번에 STL로 변환을 해서 출력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출력하고 있는 영상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감춰 놓을게요. 예, 왜냐면 여러분이 받은 이 모델링을 가지고 이렇게 그 모델링을 다시 만든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하는 거니까, 제가 만든 모델링은 참고용으로 두고 감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춰 놓을 때 저희 원래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아까도 설명 잠겼지만 여기 하이드, 네, 내가 선택한 거에는 다 하이드 시켜주는 거 말고 옆에 보면 불이 꺼져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면 감춰집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레이어 쓰는 방법을 한번 그냥 보죠. 일단은 다시 내보내고, 옆에 보시면 프로퍼티즈 나올 거고, 네, 레이어 클릭하셔서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뉴 레이어, 네,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드신 다음에 백업, 네, 백업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백업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쪽으로 옮길 건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레이어로 가시고요. 레이어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셋그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네,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오브젝트 레이어가 이쪽 그 백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그 조명 눌러주시면 얘가 꺼집니다. 자, 이제 얘 모델링만 덩그러 남았는데요. 얘를 가지고 한번 만들게요. 그래서 자, 먼저 만들기 전에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라인을 그릴 때 프로젝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평면에서 라인들을 그릴 때면 대부분 그 XYZ의 0점인 면들, 다시 말하면 이 바닥면, 플랜,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라인이 다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웬만한 센터 축을 이렇게 맞춰주는 게 저는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켜주시고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무브 버튼 엔터 누르신 다음에 자, 요걸 클릭해야 되는데 간혹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 보면 스냅에 이 버튼들이 다 켜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버텍스 같은 경우는 사실 메쉬 모델링을 가져다 쓰지 않고 안을 때는 꺼놓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안 키거든요. 물론 이제 예, 필요할 때만 키는 게 사실은 스냅들은 좋습니다. 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텍스를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면 이 모서리들이 찍힙니다. 그래서 모서리 클릭. 그다음에 이제 그리드로 예, 중앙에 이런 데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예, 모서리가 이런 센터 라인에 정확하게 위치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예, 가능하다면 머리 중앙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예, XY 값을 일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예,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XY 축, Z 축 이런 거, 원점 이런 거에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길게 설명할 건데 어쨌든 축을 이렇게 맞춰 주는 게 예, 앞으로의 모델을 위해서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밑에 리부터 네, 간부터 빨리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네, 시간이 저희가 아까 타이어 모델링을 하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조금 길어졌는데, 네, 사실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어깨, 팔, 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 모델링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타이어 모델링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어깨 부분, 이팔 모델링 하는 것, 이 부분은 오늘 사실 다른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다른 부분들 할 때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 이 만드는 부분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머리하고 아, 네, 다리부터 만들기로 했죠. 다리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먼저 다리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보면 자 다리 하나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 우리 하이 오브젝트 클릭하셔서 하나만 남겨요. 자 기본 베이스는 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블린을 할 거니까 예, 외곽에서 한번 봅시다. 얘를 자 이제 라인을 그리실 텐데 원을 그릴 때 예, 보면 꾹 눌러 보면 예, 여기 두 번째 거 디아미터로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클릭하셔서 끝에 점 여기까지 예, 클릭해 주시면 원화가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라인 클릭하시고 또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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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림 풀어 놓는 게 좋겠네요, 이제. 클릭하고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다가 찍기보다는 우리가 이 라인을 트림을 해서 잘라서 정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찍기보다는 그냥 쉬프트를 누르시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네,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이빈 부분에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라인을 끝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라인이 원 라인과 외곽 테두리 이렇게 연결된 커브 라인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라인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트림 클릭하시고 이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리겠죠. 이제 잘리고 여기서 조인 눌러주시면 네, 외곽 큰 테두리에 요 라인 만들어졌고요. 이때 여기서 무브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서 여기다 연결 붙여주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버튼 눌러서 이쪽 끝에다 맞춰주시면 네, 오브젝트가 똑같은 자리에 겹쳐졌는데
어쨌든 메쉬 모델을 그 우리 넙스 모델링으로 라이노 모델링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블린으로 다 빼주는 거죠. 블린 빼주는 과정도 자 보시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그려서 빼주실 건데 자 이때는 스마트 트랙을 켜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스냅을 살짝 한번 걸친 다음에 밑에서 클릭해서 위로 여기 클릭하시고 또 여기 클릭 클릭 하고 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냅 한번 걸어주고 이쪽 와서 클릭 클릭.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탑뷰에 가서 좀 헷갈리겠지만 얘 모델링을 무브 자, 여기로 쉬프트 누르신 상태로 움직이시는 게더 좋고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또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에서 여기까지 맞춰주시면 자, 퍼스펙티브 뷰에 가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평면 라인 그리고 입체 만들고 거의 대부분 이런 모델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릭하고 블린으로 빼주는 거죠. 클릭하고 블린 이 부분 네 이렇게 빼주면 바닥이 이렇게 뚫리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쪽 뒤에 부분 이 부분도 역시 네, 블린으로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을 자 보시면 클릭해주시고 이 부분 클릭 자이 부분 클릭 그 다음에 또 한번 밑에 클릭하시고 여기 여기 제가 간혹 명령 버튼을 안 누르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명령을 했던 경우 다음번 반복할 때는 명령을 따로 하지 않아도 명령이 바로 실행이 되죠. 네,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먼저 밑에 부분 네, 여기 부분이죠. 네, 여기서 클릭 자, 클릭하신 다음에 블린 디퍼런스 옮기 빼기 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 네, 위에 부분은 제가 이제 살짝 모델링을 옮겨볼게요.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엉기둥만 빠진 게 아니라 안쪽에 이만큼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을 같이 빼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단 저희가 그려놨던 원을 일단은 익스트루드는 먼저 일단 놓고요. 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요. 해놓고 얘를 뒤쪽에 네, 뒤로 살짝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자, 무브 버튼 또 클릭해서 정확하게 이 면에다 일치시키는데 여기 아니군요. 여기 밑에 네, 이 면에다 일치시키는데 이 면이 뭐냐면 네, 보시면 요 안쪽에 예, 면이죠. 요 면. 그래서 요 안이 이제 작아진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 부분을 또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주는 방법은 네, 이쪽에 가서 우리가 일단 예, 원은 그려놨고요. 원은 이미 그려놨고요. 평면에 보면 그려져 있고 네, 안쪽에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라인을 그릴 건데 라인을 그리는 방법 역시 확대를 쭉 하셔서 이 부분인데 여기서 그리면 지금 네 여기서 그리는 것보다는 이걸 스냅을 스마트 트랙에서 해주시고 스냅 한번 거시고 확실하게 겹쳐주는 게 좋겠죠.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가서 버텍스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밑으로 내리세요. 어차피 트랙에서 잘라버릴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기억자가 어떤 것과 오에 원 네, 이렇게 같이 정확히 겹쳐져 있죠. 자, 이때 이 부분을 자 바깥 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림 그리고 이 부분 요거 잘라 주시면 빠져야 될 부분이 이제 만들었죠. 조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원래 위치대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서 얘를 원래대로 무브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딱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탑뷰에 가셔서 얘를 무브로 아까 우리가 마주했던 면 여기다가 쉬프트 눌러서 해주시고 여기 위에서 익스트루드해서 이면에다가 겹쳐주면 이제 평면에서 하다 보면 좀 헷갈릴 텐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 제가 이두 개를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두 개를 여기서 뺄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넣고 자 이거 그다음에 얘는 먼저 합치고요. 합쳐놓고 그다음에 얘를 이 서페이스에서 이 면에서 얘를 빼주는 거죠. 블린으로 클릭해서 빼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빠지겠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빼줘야 될게이 부분. 그다음 이 부분을 또 빼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안쪽에서 원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클릭하면 원이 나오죠. 항상 프로젝트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프로젝트가 안 체크되어 있으면 이런 원을 그리는 것들이 막 모델링에 아무데나 붙어버리기 때문에 익스트루드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폴리, 그 다음에 플린, 여기 지금 구멍까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브젝트 다른 이제 허리 부분, 허리 부분하고 연결 부위, 연결 부위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중에 먼저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옵셋을 할 거예요. 옵셋 하고 1mm는 너무 많으니까 0.2나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그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옵셋이 더 주고 그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요 얘 덩어리에서 이 서페이스 덩어리에서 마이너스 블린 외곽에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제가 왜 옵셋을 했냐면요 나중에 이 겹쳐지는 부분이 딱 만나면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좀더 커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모델링들을 보여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죠. 그럼 다리가 하나 완성이 됐고요. 다리가 하나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옆에 다리는 역시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폴리곤은 지워주시고 이 위치도 지우지 말고 역시 백으로 다른 레이어로 감춰버리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of next layer. 그래서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복사, 미러 복사하면 되겠죠? 미러, 그리드, 스냅, 센터 찍고 이렇게 해주시면 반대편에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운데 허리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리 부분 만드는 것도 간단하게 아까랑 그 밑에 다리 같은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먼저 하이드 옵트 눌러서 감춰 주시고요. 자 위에서 탑뷰에서 박스 하나 그려 주죠. 박스를 자 제가 치수도를 맞춰서 도면 보고 그리지는 것보다 이렇게 폴리곤으로 오브젝트를 보고 따라 그리는 이유는 그 최대한 어떤 오브젝트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분들이 간혹 본인이 모델링 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모델링들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에디트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모델링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다시 모델링 해보는 과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익스트 명령 주시고, 네, 여기다 또 맞춰주실 때, 자, 이 보시면 스냅이 항상 바닥만 이렇게 붙는 경우는, 평면에만 붙는 경우는 이 프로젝트가 켜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꺼주시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또 여기 버텍스에 맞춰주시면 이렇게 V가 만들어지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같이 모델링을 겹쳐놓고 작업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다 보면 잘안 되실 거예요. 모델링이 겹쳐져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행을 계속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때 또 아랑 마찬가지로 원을 꾹 누르시고 요거 원을 이렇게 네. 자, 지금 원이 이상하게 그려지고 있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역시 프로젝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땐 다시 ESC로 취소해 주시고 프로젝트 킨 다음에 다시 네, 원을 해 주시고 클릭 클릭 네, 이렇게 해서 원을 만든 다음에 또 역시 무브 M 버튼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쪽 익스트루드 네, 여기다가 맞춰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익스트루전 하고 익스트루전 네, 요거 위계가 됐죠. 역시 핀으로 합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원기둥 나온 거야 뭐 아쉽죠? 또 하는 방법 똑같은 거죠? 역시 클릭하고 클릭. 그럼 이제 가운데 라인이 생겼을 거라는 걸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실 건데 익스트루드 명령 주실 때자 지금 한쪽 방향으로 나오죠? 아까 했던 것처럼 보스 사이드를 켜시면 양쪽으로 나오죠? 예, 양쪽으로 나오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는데 이때 여기다가 맞춰 주시면 네,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해서 또 역시 분리해 주시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에 제가 이걸 만들어 봤더니 정확하게 팔각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이제 뭐 잘못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고 이게 팔각형이 아니에요. 다각형 툴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각형에 팔각형 엔터 눌러주시고 네, 제가 한번 네, 여기서 센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다각형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팔각형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건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따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버튼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 확인하시고 자, 여기 모서리들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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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클릭 여기도 클릭 여기 클릭 자, 여기까지가요. 아, 예, 여기까지군요. 이렇게 해주시면 외곽 라인이 하나 완성됐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안쪽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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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이렇게 해주시면 커브가 완성이 되고요. 자, 요두 가지 커브를 네, 쭉 올리시고 네, 올리신 다음에 무브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네, 익스트루드. 이번에는 양쪽으로 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스 사이드 예스로 되어 있는 걸또 클릭하셔서 노로 바꾸시고요. 여기 딱 클릭해 주시면 이제 얘가 이렇게 네,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경사면으로 이렇게 깎아졌죠? 자, 깎아지는 거 잘라내 볼게요. 잘라내 보는 건뭐 간단하겠죠. 여기서 클릭하시고 라인 클릭하고 블리로 하실 거면 그냥 이렇게 해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패곡선을 만드죠. 얘를 블리로 하실 거면 얘를 네, 입체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블린에서 빼기, 얘 클릭, 빼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블린으로 하는 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미러 버튼, 뭐 미러나 이런 것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아이고 여기가 아니요. 네, 여기 뭐 무브 버튼 클릭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미러 버튼, 가운데 센터, 여기 센터. 그래서 보면 네. 네, 양쪽에 이렇게 복사가 넓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룹 이 부분, 네, 폰 메쉬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혹시 레이어에서 채우 블랙 레이어를 클릭해주면 네, 지겠죠? 그래서 얘두 개를 또 네, 블린으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네, 나타내주면 자 이제 다리랑 네, 허리 부분 이제 만들어졌고요. 얘를 그룹으로 컨트롤 G 누르면 되고요. 그룹 버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두시고 귀찮으니까 백업에다가 감춰 놓을게요. 그래서 또 역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이게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해주시면 바로 없어져요. 네, 이렇게 네, 지저분한 선들은 네,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 자 몸통 만들어 볼 건데요. 몸통을 만드실 때 먼저 외곽 라인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따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먼저 여기서 보시면 자 이때 이렇게 보조선 자 그리드는 끌게요. 여기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되면서 보조선이 보이는 건 네, 스마트 트랙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켜주시고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네, 이렇게 하나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트랙으로 바닥도 이렇게 그리고요. 왜냐면 이렇게 따라 그릴 수가 없는 게 여기가 지금 알값이 있기 때문에 따라 그릴 차점이 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클릭하고 얘는 여기다 찍어줄게요. 여기다 찍고 여기 있습니다. 자, 잘 찍어야겠죠? 버튼 잘 찍으시고 여기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라인을 끝냅니다. 자, 이렇게 커브 라인이 다 그려졌으면 이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까지 연장시킬 것이냐. 이분은 익스텐드 명령을 주시면 EX, T, E, N, D 엔터 해주시면 되고 이 명령어는 커브에 당연히 있겠죠. 커브 여기 보면 익스텐드 커브 있죠? 예, 익스텐드 커브, 익스텐드 커넥 뭐 이렇게 익스텐드들이 있는데 요거를 명령을 실행하시면 예, 똑같은 예, 현상이 됐고 네, 커브하고 자 커브를 하는데 먼저 클릭한 부분은 여기까지 도달한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익스텐드 라인 클릭하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옵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자, 반대편에는 라인이 없으니까 얘를 클릭하시고 미러 버튼 눌러서 오브젝트의 센터 예, 센터 점을 클릭해 주시면 예, 반대편의 라인이 이렇게 생기겠죠. 예, 다시 네 개를 다 선택하고 트림. 자, 트림 버튼 클릭하시고요. 예. 클릭해 주시면 다 잘리죠. 그다음에 트림 끝난 다음엔 조인 버튼 눌러서 조인. 그리고요. 그다음에 얘를 무브 버튼 클릭하셔서 자, 어디다 놓냐면 클릭하시고 이 부분에 예. 자, 움직이실 때 항상 Shift를 누르면 X, Y, Z 축 그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확대 꼭 하셔서 다른 데 클릭되지 않도록. 그래서 퍼스펙티브면 예, 정확하게 수직에 딱 위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이때 익스트루드 예, 해서 반대쪽에 입체까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몸통이 예,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몸통에서 자, 라운드 필렛을 주면 될 거니까요. 라운드
필렛을 주면 될 거니까 필렛을 먼저 볼게요. 필렛은 네. 필렛은 필렛은 어딨죠? 필렛 네 블린에 있네요. 여기 블린 유니언 쪽에 네, 이렇게 필렛이 있습니다. 자, 필렛 클릭하시고 먼저 한번 그냥 해볼게요. 우리가 리디우스 값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니까 지금 1은 너무 크네. 1은 너무 크고 다시 한번 자 클릭 자 클릭하고 0.2 하고 엔터 그다음에 클릭해 보면 네, 이렇게 되는데 해보면 너무 얇죠. 0.1 그래서 다시 한번 0.5 하고 네, 0.5 하고 해볼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0.5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다 클릭하고 자 이렇게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수치 늘 네. 공감 느끼는 거 있죠. 그래서 엔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외곽 큰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내부를 이제 빼주고 해야 되는데 먼저 목부터 한번 만들어서 더해 볼게요. 목을 만들 건데 원기둥으로 만드는 거보다 네, 원 하던 대로 살려서 프론트 뷰에서 만들어서 자, 원을 돌릴게요. 자,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요. 여기겠죠? 클릭하고 자, 이 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예, 돌립니다. 이렇게 잡고 돌리는데 쉬프트 버튼 딱 누르면 딱 90도만 변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헷갈리니까 얘하고 새로 만든 덩어리 합쳐서 네, 얘만 남기고 다 머리를 감추고요. 여기서 얘를 클릭하시고 해서 프로젝트 꺼주시고 위에 그러면 이제 원기둥 그리고 네, 몸통 블린으로 합쳐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 덩어리가 됐죠. 그리고 네, 안쪽 부분 빼주는 거할 건데 안쪽 부분은 네, 간단하게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얘는 코너가 네,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 해주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서 네, 충분히 그냥 겹쳐지게 해서 밑으로 내려서 이게 더 크게 만들고요. 더 크게 만든 다음에 아, 네. 지금 라인 이상하게 됐죠? 이게 바로 프로젝트가 꺼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분명 평면상에서는 라인이 그대로 그려졌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막 이상한 데다 붙어 있는 이유는 네, 프로젝트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키고 라인을 이렇게 빨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얘는 지워버리고 네, 요 라인 갖고 무브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익스트루드 하실 때 사이드 양쪽 하면 이렇게 맞겠죠? 네, 이렇게 맞은 상태에서 빼기 얘를 빼주시고 네. 그다음 여기 있는 원기둥 요 부분을 어떻게 빼냐면 자, 원래는 사이즈를 재해서 돌려서 빼야 되지만 라이노가 좋은 점이 여기서 이 서클 그려서 여기서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근데 프로톤 당연히 다시 꺼주시고 여기 버텍스에서 네, 여기다가 붙이시면 라인이 여기에 딱 이렇게 생기겠죠. 커브가 이 커브를 익스트루드 하면 또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역시 반대로 밀어. 자, 밀어. 버튼 눌러서 엔터 잡고 밀어. 네, 그래서 폴리에서 빼기 얘랑 빠져라 해주시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부분, 네, 이 삼각형 부분은
한번 또 그려볼게요. 예, 클릭하시고요. 여기 삼각형을 클릭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 스마트 트랙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버텍스. 예, 이렇게 해주죠. 여기 라인이 커브가 하나 생성되고 익스트루드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위에까지. 근데 지금 보스 사이드 되니까 얘 체크 꺼주시고 여기다가 클릭. 그럼 요게 삼각형 익스트루전이 만들어졌죠. 이때 미러 버튼을 넣어서 다 복사해 주면 미러 버튼. 미러 버튼. 얘도 미러 버튼. 그 다음에 역시 컨트롤 A 전체 선택해서 폴리 익스트루전 삼각형들 우리가 만든 삼각형들 하고 유니언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메쉬는 선택하셔서 레이어에서 체인지 가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오브젝트들을 보여주고요. 자, 머리는 리볼브를 이용하시면 뭐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형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머리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리볼브로 만들어 볼게요. 리볼브 여기 버텍스가 체크되니까 클릭. 네,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서 꺾어지고 여기는 필렛을 줄 거니까. 그러려면 지금 실수를 했는데 프로젝트 키고 해야죠. 그리고 스마트 트랙을 킵시다. 자, 그 다음에 클릭 버텍스 아이고 다시요. 컨트롤 Z 버텍스 클릭.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가시고 여기다가 스냅을 한번 살짝 지나쳐서 걸고 여기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밑으로 가시는데 여기 클릭하는 게또 아니죠. 여기에 스냅을 걸고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 얘 클릭. 그 다음에 얘가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에서 자, 요거에서 보시면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가서 여기 클릭하고 저는 한번 해봐서 잘 찾는 거고요. 여러분은 확인 모델링을 확인해 가면서 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까지 클릭. 그러면 라인이 이런 커브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필렛 값으로 제가 1하고 엔터 요거 클릭 하면 이렇게 되죠. 자, 1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하고 1.5하고 엔터 얘하고 얘 하면 맞네요. 알값이 1.5였습니다. 필렛 또 한번 또 엔터 누르고 필렛 얘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리볼브 하면 되겠죠. 리볼브 할때 중요한 건 센터 라인이 있어야 리볼브가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앙에다가 하나 그려주는데 센터에 그리고 쉬프트 눌러서 위로 한번 해주시고 리볼브 선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가셔서 리볼브 명령어 주시고 엑시스 얘하고 자 프로젝트 이때 끄고 클릭하시고 0, 엔터, 360, 엔터 확인하시면 얘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리볼브로. 자, 그럼 머리를 아주 간단히 만들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어깨 부분 만들 건데요. 어깨 부분 만드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모델링 방법과 아주 다른 스타일의 방법을 쓸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이제 잘 하시면 사실
그 웬만한 제품 디자인에 필요한 형태들은 어느 정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얘를 떼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드에서 감추시고 얘만 자 이제 분해를 해볼 건데 여기서 또이 손목은 또 따로 뗄게요. 컨트롤 시프트 B 네, 언그룹이죠. 얘는 또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얘가 지금 보니까 모델링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모델링이 이게 이렇게 여기가 되고 뒤집어야 되는데 자 그건 이따가 우리가 같이 수정을 하고요. 자얘 모델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에 대한 이제 우리가 얘를 똑같이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모델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모델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따라 그리기도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얘를 이 축을 세울 거예요. 세우는 방법은 돌리는 거. 데이트에서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여기 클릭하고요. 여기서 이 부분 버텍스를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릴 때 이때 쉬프트 버튼을 딱 눌러주면 예, 정확하게 수직의 그 스냅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면 얘가 이제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지금 모델링이 됐죠. 어깨 부분의 형태를 잘 봐주세요. 여기서 어깨 부분의 형태가 어깨 시작 부분이 높다가 팔목으로 가는 데에서 되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래서 온도 또 알값이 여기가 이렇게까지 오다가 여기는 또 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리기 전에 그걸 확인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팔의 각도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팔의 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라인을 하나 가상으로 한번 이렇게 대신 한번 그려 볼게요. 다시 얘가 메쉬 라인이기 때문에 각도를 아마 측정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라인을 그려 놓고 이 라인의 각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서 눌러 주시면 각도 재는 게 나오죠. 그래서 클릭하고 얘하고 얘를 클릭하니까 135도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5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면 90도의 절반을 움직인 거니까 네 불규칙하거나 저는 뭐 수점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서 일단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사실 이쪽 팔뚝을 그리는 건 쉽지만 이쪽 어깨 라인을 그리는 게좀더 어렵기 때문에 얘 형태를 그리기 쉽게 또 축을 이렇게 펼쳐주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얘를 클릭하셔서 화살표 방향으로 45도를 해주면 엔터하면 얘는 이제 수평으로 팔이 누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좀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움직여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 부분부터는 제가 그리는 방법일 뿐이요. 이 그림이 이그 방법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마음껏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린 방법은 자 스피어를 일단 클릭하시고 원이 구죠 구 원이 아니라 자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또 프로젝터가 켜져 있어서 꺼져 있어서 프로젝터 켜주시고 다시 한번 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 하나 구를 하나 그렸죠. 자이 구를 한번 갖다가 내볼게요. 정확하게 갖다 돌려면 무브 버튼 클릭하시고 근데 지금 딱 놨는데도 어깨가 일단 이만큼 더 튀어나왔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줄일 때 요 축에 있는 요
빨간색, 깜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맞췄어요. 지금 제가 이 라인 맞추고, 여기는 안 맞춘 이유가 이 메쉬 모델 자체가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려고 여기다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 자, 봅시다. 이쪽 면만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지워낼 거예요. 지워낼 건데, 자, 지우는 방법은 일단 중앙에서 클릭하셔서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트림 버튼, 트림은 자르는 거죠. 트림 버튼 클릭하시고 라인 선택 후 트림 버튼 주신 다음에 요 면을 이 잘라낼 면을 클릭해 주시면 면이 잘려서 없어져요. 보시면 네, 그리고 지워버릴게요. 보면. 이렇게 반구 형태가 이렇게 어깨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 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면을 만들어 줄때 여기 보면 그 듀플리케이트 부터 하면은 요 라인 생겨요. 요 라인. 자, 요 라인하고 익스트루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쪽에서 그냥 보인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 서페이스를 잡고 듀플리케이트 포더 라인 나오죠? 라인 나오면 커브 나오면 여기서 얘를 익스트루드 어디에 맞추냐? 이 어깨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합쳐지면 이제 어깨의 요면까지 만들어진 거죠. 자, 얘를 블린으로 합쳐버립니다. 블린 페일드가 나온 건 얘가 면이 빠져서 그런데 채우고 블린 페일 같은 경우는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결국은 뭐 톨러런스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면을 못 만든다는 건데 얘는 다른 방법으로 면을 만드는 게더 나아요.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 서페이스에서 이 면을 클릭하시고 쭉 빼주셔서 여기까지 해서 하고 다시 쳐주시면 자, 삐 나오면 난자 얘하고 얘 지금 페일이 자꾸 나오는데 이때는 이렇게 빼서 제가 그냥 면을 분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아까 해볼 때안 그랬는데 이게 지금 좀 이상한 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까 해서 폭발 다음에 안쪽 면을 지우고요. 다시 조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한 덩어리가 된 거겠죠. 자, 블린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블린 페이 나오는 경우 면이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합치거나 더하거나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왕. 네,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 라인을 보시면 얘가 지금 그 안에 메쉬는 이 콩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알값에 맞춰서 요 탄젠트에 맞춰서 여기까지 진행되도록 할 건데요.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주냐면 자, 요거는 예전에 도형 요런 거 하실 때 자주 보셨을 텐데 제가 여기에 대략 맞출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고요. 자,
자, 그 다음에 라인 클릭하시고 이 센터점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퍼스펙티브 수냅을 찾는 게 좋아요. 자, 퍼스펙티브 수냅. 그러면은 얘랑 얘는 예, 수직이 되는 거죠. 예,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트림 버튼 눌러줘서 이쪽 부분을 날려버릴 거예요. 자, 날려버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어깨 윗부분만 만들어진 거죠. 어깨 윗부분. 자, 면에 조각을 내서 이렇게 어깨 윗부분이 성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네, 만들어서 합칠 건데 지금 이 어깨는 아주 불규칙한 이 부분, 팔의 이 부분은 아주 불규칙한 구조를 갖고 있고 대신에 팔뚝은 원형이에요. 그래서 원기둥이죠. 그래서 원기둥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쉬우니까 얘를 먼저 만들어서 네. 그 다음에 요 면과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랑 이 원기둥과의 만나는 요점 여기 선을 찾아서 이 둘을 연결하는 서페이스를 만들게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 여기는 원기둥 네, 여기서 아까 만들듯이 클릭해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이 어려울 건데,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자주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익스트림 여기까지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빼주면 팔 그쪽 팔이 나왔죠. 네, 손목 있는 쪽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자, 보시면 여기랑 여기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 부분을 기준으로 자, 면을 예, 잘라줄 겁니다. 버텍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라인 프로젝트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이 부분 클릭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얘를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쭉 늘리실 때 이때 쉬프트 버튼 누르면 라인이 길어지겠죠. 이렇게 라인 길어지면 예, 스케일만 커진 거니까 자 기준이 커졌죠. 자 이때 얘를 기준으로 트림 네, 트림 하시고 이 부분을 잘라내시면 이렇게 잘립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얘는 옆에다가 움직여놓고 얘만 보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얘하고 얘를 연결을 할 거예요. 얘하고 연결을 하는데 뭐 방법 여러 가지인데 먼저 보더 여기 클릭하시고 디플리케이트 보더 여기 클릭하시고 자, 이 라인하고 이 커브하고 두 개를 우리가 아까 타이어 만들 때처럼 로프트 한번 해볼게요. 로프트 한번 해보면 뭐 이렇게 만들 보셨던 것처럼 이걸 기준으로 얘가 쭉 나올 건데 엔터 치고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팔이 면이 나오긴 나왔지만 이 부분이 붙지가 않아요. 보면 뭐이 모서리가 쭉 끝까지 가고 있죠. 네, 여기는 모서리가 여기 완만할 몰라도 모서리가 계속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면을 만드는 경우는 좋은 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두시고 얘도 이런 직선의 형태가 아닌 얘도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 면은 어깨 부분 이 면은 모델링이 맞닿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평면화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있는 모서리만 네, 알값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서리 라운드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을 체크하고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해서 다시 한번 0.2로 하겠습니다. 0.2 엔터 얘 클릭 얘 클릭 엔터 엔터. 그러면 얘가 이제 모델이 이 부분이 직선, 이 부분은 직선, 여기는 곡선, 여기 곡선, 여기도 곡선인 전적으로 그 모서리가 없는 형태가 일단 나왔죠. 그래서 이 모서리가 없는 형태에서 역시 또 네, 드리케이트 보더 얘를 체크해서 이두 가지 명령을 또 역시 그 로프트로 줬을 때또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얘도 사실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부드럽게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아주 자주 사용한 그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모델러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지기 때문에 어차피 배우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고 예, 여기서 디플리케이트 보더를 해주시고요. 커브가 나오면 커브를 익스플로드 해주시고, 자, 이 라인하고 여기 있는 라인을 합쳐보도록 할 건데, 합시다. 여기서 커브가 있고요. 자, 라인으로 자, 프로젝트를 꺼주시고, 자, 여기 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가셔서 이 부분의 라인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뒤에 부분 폴리 라인 클릭하셔서 또 클릭하시고 이 부분에서 퍼스펙티브 이쪽에 클릭해주고, 자, 여길 클릭하고 여기에 가서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좁아지니까 좀 완만하게 해주려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니어 버튼을 켜주시면 이렇게 면을 따라가겠죠, 스냅이. 자, 이렇게 제가 이걸 그리는 이유를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면을 생성하는 방법이 그 서페이스 생성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건데, 오늘의 키 명령어는 이 Sweep to Rail, to Rails. 이 to Rail을 클릭하시고요. 먼저 레일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Select First Rail, 첫 번째 레일, 그 다음에 Second, 두 번째 레일. 그 다음에 레일이 끝나면, 두 개의 레일이 끝나면, to Rail이잖아요. 두 개의 레일이 끝나면 Close Section을 클릭하고 하죠. Close Section은 두개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Edge 클릭하시고요. Curve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에 커브를 클릭해줘야 돼요. 근데 잠시만요. 지금 이게 요 라인이 이제 길기 때문에 먼저 이 라인을 스플릿을 먼저 해놓고 할게요. 자, 스플릿 요거 요거 엔터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짧은 라인으로 나뉘게 되죠. 자, 이 짧은 라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레일 이 원레일, 그 다음에 세컨드 레일,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시고, 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브레일,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투레일 옵션이 생기면서 면이 생성이 돼요, 여기에서. 근데 이 면은 부드럽게 저쪽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이 부드러운 면이 되는 거죠. 네. 임의로 로프트처럼 임의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 커브도 또 스플릿 얘로 잘라줘라 해서 잘라줄게요. 원래 한 번에 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들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툴에 클릭하시고 이쪽에 있는 라인을 클릭하실 때이 커브를 클릭하지 말고 서페이스 엣지, 이 면의 엣지를 클릭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왜냐면 이 면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서페이스 커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얘 레일 클릭하고 여기 있는 것도 역시 폴리 서페이스의 엣지. 왜냐면 이 면과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자, 여기도 하시는, 여기는 어차피 엣지가 있어서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커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커브를 클릭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엔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지금 몇 번 반복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A라는 표시가 떴죠. 이 A라는 표시는 뭐냐면 이 면, 아까 우리가 이 면에 있는 외곽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커브가 아니라 이 면과 얘가 탄젠트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탄젠트를 유지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그 이 탄젠시 이거 클릭해 주면 면의 곡률이 바뀔 거예요. 자 보시면 프리뷰를 보면 예, 면에 쫙 바뀌는 거 보이셨나요? 예. 이거 클릭하고 프리뷰 얘 클릭하고 하면 살짝 면의 곡률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랑 면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면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이런 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를 한꺼번에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라인.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을 아시면 되게 다양한 그 모델링에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부터 꼭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나올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계속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해서 또 내가 원하는 정도로 예, 클릭을 해주시고 예, 좀 헷갈려서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예, 이렇게 감춘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라인 여기 클릭하시고 이번엔 여기 센터점에 찍어주고요. 자 여기는 굳이 이게 완만한 곡선이고 여기도 완전히 완만하기 때문에 찍어주진 않겠습니다. 네 대신에 커브 그다음에 스플릿 나눠주는 거죠. 스플릿 버튼 눌러주고 얘네들로 나눠줘라. 이를 엔터 눌러주시면 네, 쪼개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면들을 한번 놓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페이스 트레일, 자 트레일 클릭하시고 먼저 그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크로스 섹션, 자 런, 그다음에 이쪽은 그냥 라인, 엔터, 자 A면이 탄젠시로 되고, 자 확대를 잘 해보시면. 자, 이 면이 얘하고 실제로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지가 않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예, 여기가 직선이고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얘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때는 이 세 개에 다 체크를 해주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먼저 maintain height는 얘가 트레일 네. 그리고 세컨드 그다음 커브 엔터 역시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네 요거 체크 프리뷰 그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네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트레일 커브의 이쪽 면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예, 아, 네, 지금 보니까 여기 커브가 잘려 있는데 여기서 면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하고 네, 여기다가 클릭을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얘가 이 커브가 어떻게 잘리느냐, 플릿 얘에서 잘라라. 그러면 라인이 두 개가 네, 되는 거고요. 트레일 그 다음에 이쪽 면 예 그 다음에 여기 커브 이쪽은 네, 요 폴리
페이스 엣지 이쪽 면에 예, 외곽면 엔터 자, 탐지시 나오고요. 그래서 네, 요거 체크해 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여기 면이 성립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폴리 서페이스 여기 아이고 다시 한번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쪽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 네 라이노 모델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루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없이는 사실 부드러운 제품 라인들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명령어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을 안 하시고 모델링 하기려면 박스 형태의 모서리 알값 주는 정도의 모델링밖에 못하겠죠. 뭐 간단한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 여러분이 이제 뭐 띵기버스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아름다운 이런 모델링 그 프린트된 것들을 하려면 이렇게 메꿔가는 과정 예, 꼭 필요한 그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자꾸 강조해요. 네, 이렇게 하셔서 OK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되면 이 쉐입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쉐입과 이 쉐입, 이 쉐입까지 모두 해줘야 네, 형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형태는 검사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아날리스에서 일단 그 면의 상태를 좀 확인을 볼게요. 면의 상태 여기 보시면 지브리 네, 여기 보면 어깨 라인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죠. 네, 이거 보시면 이 라인들이 리플렉션을 먹었을 때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고 또 이 밑에 네이키드 엣지가 있는지 네이키드 엣지 아무런 터진 면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검사를 네, 마쳐봤고요. 이렇게 예, 아까의 모델링과 다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자 여기서 이제 팔 이렇게 모서리 가져 있지 않죠. 이렇게 각져 있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죠.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라운드 우리가 잘 쓰는 라운드를 여기다가 주면 라운드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터져버리고 잘못되는 경우. 라운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라운드가 아닌 라운드가, 예. 잠시만요. 자, 이 라인하고 같이 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여기 이만큼 또 여기에 이만큼 클릭하시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면을 여기가 이렇게 알지는 그 라운드 값을 제가 임의로 만들 거예요. 네. 임의로 자, 얘하고 선 클릭하시고 트림 버튼 누르셔서 네, 트림 버튼 눌러서 얘를 잘라내 줍니다. 네. 이렇게 잘라내 주면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 부분을 연결하는 면들을 또 일일이 만들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하려면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투 레이를 할 건데 투 레이 지금 있지만 이 섹션이 없어요. 이어주는 그래서 그 이어는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라인을 만드는 명령어가 블렌드 퍼펜큘러인데 이 명령은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죠. 자, 여기 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거죠, 요거. 네, 요거. 자, 이 명령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보면 얘를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예, 퍼스트 커브를 클릭하라고 그러죠. 얘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라인이 생성될 위치에서 끝에 점을 클릭하죠. 여기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커브를 클릭하라고 그래요. 예, 두 번째 커브는 얘고요. 내가 원하는 예, 이 부분. 근데 요걸 클릭하지 마시고 내가 원래 나이 부분 있죠? 예, 이 부분. 이 라인의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자기가 가장 적절한 라인, 최단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보면 라인이 이렇게 커브를 지어서 여기 만나고 있죠. 이 라인은 이 라인의 이 면의 이 탄젠트 값, 자연스러운 값을 이렇게 이어서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예. 이번에는 이 밑에 부분 커브를 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고, 네, 여기 또 면을 찍고 이 끝에, 그다음에 이 커브, 그다음에 다시 여기 찍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 모서리 부분을 클릭, 그럼 여기에 생깁니다. 자, 또 한번 클릭, 이 커브, 여기, 여기 클릭, 여기.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또 한번 또 클릭, 예, 클릭, 여기 클릭, 다시 여기 클릭.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라이노 모델링에 이 네모난 커브 곡선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면을 형성하는 게그 라이노의 기본 중의 기본, 그러니까 원리 중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아, 내가 그냥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라이노 모델링의 면을 그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막힌 분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리들을 아시면. 자, 여기서 또 역시 이 라인, 이 모서리점에서 마치 철사 연결하는 것 같죠? 예.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클릭. 그럼 이렇게. 그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또 예.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이 라인 여기서 클릭. 얘는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클릭해 주는 거죠. 여기 라인이 여기까지 갔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널리한 면이 있는데 제가 아까 예,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또 역시 한번 클릭. 여기 클릭. 여기 그다음에 이 선, 다시 이쪽 라인. 이렇게 라인들이 쭉 만들어졌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해서 정리해서 끝낼게요. 자, 이번에는 투레일이었죠? 자, 투레일. 투레일 클릭하고, 자, 여기서 셀렉트 퍼스트 레일이라고 하는데, 옆에 보면 체인 엣지라고 되어 있죠. 체인 엣지. 예, 체인 엣지. 체인 엣지즈는 레일은 레일인데, 이렇게 잘게 나눠진 레인들을, 이렇게 연속적인 레인들을 여러 개를 다 클릭해서, 이 레일을 하나의 레일로 인식하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고 첫 번째 레일을 다 선택했다. 엔터. 이게 램입니다. 기차 레일처럼. 레일. 그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레일을 클릭하라고 하죠. 세컨드를 클릭하시고 세컨드는 하나로 다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엔터. 또한번 엔터. 그러니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체인 레일을 때문에 이거 하고 엔터 한번 구분. 그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엔터로 구분. 그다음에는 매우 중요한데 이제 크로스 섹션 커브를 클릭하실 때 그냥 마구 클릭하시거나 한꺼번에 클릭하시면 절대 안 돼요.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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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로. 예, 시작점은 상관없지만 그 시작점을 중심으로 예, 순서로 이렇게 예, 마지막까지 클릭을 해주시고 그 됐다면 역시 엔터. 예, 마지막을 만들어 주시는데 마지막에 다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클릭했으니까 여기가 터졌죠. 여기가 터진 이 부분은 클로즈 스윕 해주시면 이거 클릭해 주시면 예, 프리뷰 보시면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네, 가장 오늘의 핫 모델링인 팔 어깨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완성이 되려면 이제 요 웰드까지 조인까지 해줘야겠죠. 네, 제가 시간 내에 이 부분까지 다 전달해 주기에는 되게 벅찬 시간이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제가 과한 욕심을 좀 부린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네, 전달해주고 싶었던 부분 그이 어깨 부분까지 전달을 게 일단은 목표한 것을 네,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마무리를 이제 다른 부분 손 만들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한번 그 간단하게 해보는 과정을 또 해볼 거고요. 그래서 어깨를 만드는 이 과정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했던 때보다도 좀더 예, 시간도 너무 길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작업을 이렇게 한것 같은데 혹시 오늘 했던 부분 중에 모르시거나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예, 질문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무 말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는 좀더 준비해서 좀더 알찬 방송을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모델링은 네, 저희 잘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되게 대단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